Story do Gomes.네, 안녕하세요. 쇼미더 거미입니다. 자, 이번 상담 한번 문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시 중랑구 상봉동 권영캐스트 거주하고 있습니다. 요즘 집값이 떨어지는데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자, 지금 문자 많이 오고 있는데, 이 동부권 같은 경우도 좀 문자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부권 상담 도와드리고 있는데, 자,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부탁을 딱 하나 먼저 드릴게요. 우리가 좀 상담 남겨주실 때, 아파트면 아파트 단지를 써주시면 되고요. 다만, 이 평형, 면적을 꼭 써주셔야 됩니다. 지금 상담 같은 경우는 면적이 빠져 있는데, 제가 그 면적이 있으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좀 면적 좀 부탁드리고, 뭐 빌라, 다세주택, 빌라, 뭐 그런 거주하시는 분들은 뭐 번지 정도 하면 번지를 저희가 직접적으로 오픈은 해드리진 않습니다. 왜냐면 또 어딘지 또 출연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뭐 85-2번지다 하면 85-2번지라고 말씀드리긴 않고, 인근 지역으로 이렇게 저희가 방송에 나가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문자 부탁드리고요. 자, 그러면 상봉동 건영 캐스필에 대해서 한번 분위기랑 그 다음에 전망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캐스필 가격을 볼게요. 캐스필 면적 보니까요, 문자 뭐 잘 보내주셨는데 32평밖에 없네요. 단일 면적이기 때문에 따로 평수 안 적어주신 것 같은데, 자, 32평이 108제곱미터 지금 가격을 보니까 최근 실거래가가 11월 29일날 실거래가 나와 있는 게 7억 4천이 거래가 됐고요. 그리고 시세는 대비했을 때, 지금 고가 대비했을 때 지금 1년 전, 거의 1년 전, 21년도 11월 달에 당시에 거의 9억대, 9억 9천에 거래가 됐었네요. 9억 9천에 거래되고 거의 9억대에 거래되다가 지금 7월 이후로, 작년 7월 이후로 지금 빠지면서 지금 7억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10억대 6억대인데 3억 이상이 빠지다 보니까 아마 제가 상담 주신, 문의 주신 시청자분도 좀 불안감이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전세도 좀 빠지고 있습니다. 전세도 빠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 4억 정도였는데, 저는 일단은 지금 전세가로는 그래도 괜찮아요. 지금 연식은 좀 2006년도 건물이거든요. 2006년도 아파트인데 전세가율은 매매가 대비 한 지금 59% 60% 정도 나오기 때문에 전세가율은 상당히 그래도 아직까지는 버텨내고 있다 말씀드리고 있고, 일단은 좀 시장이 아무래도 지금 매매가도 빠지고 있고 전세가도 빠지고 있다 보니까 위치적으로 봤을 때는 좀 불안감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일단은 여기 가격에 대해서는 조금은 더 빠질 수 있지 않을까, 뭐 여기서 이제는 뭐 저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요. 조금 더 빠질 수 있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은 상봉동이라는 이슈들이 있긴 한데 아파트 단지들이 끌고 가는 이슈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디 뭐 신도시나 뭐 뉴타운이 들어온다고 하면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뉴타운이 들어온다. 그러면 이 뉴타운 인근에 뭐 거여 맞춘 뉴타운이라면 아파트 단지들이 막 가격을 끌어올리고 다른 아파트가 그 가격을 조금씩 따라가는 추세였는데, 지금 아무래도 하락하는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빠지는 금액 대비했을 때 이 건영캐스필 같은 경우는 금액이 어떻게 보면 좀 10억이라는 금액이 다른 서울의 이 서울의 좀 중심 지역이 아닌 지역들 뭐 다양하겠죠. 뭐 강서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좀 강동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밑으로 가면 뭐 금천이 될 수도 있고, 이 10억 정도의 좀 괜찮은 아파트 단지 됐을 때 상봉이라는 게 교통은 좋긴 하겠지만 아무래도 서울이 업무지 접근성에서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 보니까 10억이라는 금액이 뭐 되게 뭐 적게 오른다고 말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풀어드리면 이 상봉동을 좀 권리 분석을 좀 본다고 하면 일단은 재개발 포인트를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터미널 뭐 현대사업이나 그런 다양한 요소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배제하고 현재 시점에서는 아파트 가격이 조금 빠질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고, 이게 뭐 제가 뭐 내피셜로 말씀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인근 시세랑 그 다음에 신규 공급하는 것들 대비했을 때 줄여보면요, 지도 한번 줄여볼게요. 자, 상봉동이라는 지역이 어쩌면 서울에서 교통이 좋다고 해도 어쩌면 반대로 말하면 또 외곽 지역이요. 그 오른쪽 라인 조금만 더 이동을 하면요, 지금 다산이 있죠. 다산 신도시 아파트 입주 물량이 나오고 있고요. 구로일 때도, 아, 구로가 아니죠. 자, 이 옆에 구리. 제가 말을 좀 정정할게요. 구리일 때도 지금 계속적으로 개발이나 수택동이나 뭐 이쪽 양에서 아파트 단지 또 들어온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특히 이런 3기 신도시 뒤쪽으로 오면 왕수 신도시도 있고 다양한 남양주나 이쪽 구리 쪽, 그 다음에 옆으로 좀 더 가면 뭐 다양한 그런 지역들이 상당한 입주 물량들이 계속적으로 나온다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뭐냐면 상봉의 집값이 만약에 비슷한 가격이다, 난 출퇴근 너무 좋아, 상봉이 너무 살래 하신 분도 있긴 하겠지만
반대로 아이디를 키우고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를 꿈꾸는 분들은 당연히 상봉보다 그냥 차라리 차량으로 한 10분이나 지하철로 한 4정거장만 더 가면 좀 더 신도시고 쾌적한 환경에서 사는 게 좋지 않을까? 외곽으로 빠지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왜? 집값이 빠지는 시점에서는 꼭 이거 서울도 집값이 많이 빠졌는데 괜히 지금 집을 샀다가 더 훈해보면 어떡하지? 아 차라리 상대적으로 뭐 집값 많이 안 올랐던 뭐 경기도권에 집을 매수를 하는 게 차라리 안정적이겠다. 그러면 뭐 떨어지더라도 뭐 많이 떨어지지 않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신도시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자, 이거를 봤을 때는 저는 지금 시점에서 뭐는 좋은 시장은 아니다. 하지만 뭐 지금 뭐 매도해도 어차피 지금 다른 뭐 서울에 마땅한 이 투자처를 갖고 지금 7억이라는 금액에 32평에 7억대를 갖고 서울의 다른 지역을 접근하기에도 좀 애매하기 때문에 지금 뭐 급하신 거라고 하면 매도하시는 게 맞긴 한데 그렇지 않고 막다른 투자차가 없고 거주하시는 목적을 하면 지금은 차라리 뭐 좀 한 5천 뭐 1억 정도가 뭐 하락한다 하더라도 전반적인 분위기인 게 그렇고 또 반대로 말하면 그만큼 또 뒷걸음질을 쳐야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갖고 왔을 때 좀 그냥 뭐 매도는 급하게는 하지 마시되 전망이 그리 밝지 않다. 그래서 저는 뭐 날씨로 따지자면 흐림이라고 좀 표현을 하면서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상담 같은 경우에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도 많이 도와드리고 있고 제가 최대한 좀 많이 압축해서 빠르게 그냥 답을 좀 많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구체적으로 좀 설명드리는 것도 좋긴 한데 뭐 일반적인 아파트 상담 같은 경우는 뭐 매도 매수 뭐 좋다 안 좋다 그냥 딱 부러지게 답을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고 언제까지나 좀 참고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가장 정확한 투자는 본인의 결정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고 꼼꼼하게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해드리고 이거 문자 같은 경우도 저희가 뭐 문자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중복으로 문자 뭐 5개, 6개, 7개씩 막 보내주실 수 있는데 뭐 똑같이 저희가 그런다고 해서 뭐 그렇게 막 그걸 먼저 우선적으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보통 지역별로 안배를 해가지고 아니면 또 이슈되는 지역을 좀 우선적으로 먼저 좀 상당히 많은 지역들 우선적으로 채택을 하고 있으니까요. 좀 궁금하신 분들 편하게 그냥 하나 정도 문자 보내주시면 또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 또 다음에도 알짜배기 쇼미더 고민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